마지막에 이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이 제 앨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번 언디파이너블. 네. 왜냐면 그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뭔가 누군가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앨범 주제를 정한 거예요. 비록 지금은 하늘에서 정말 반짝이는 별이 돼서 저희를 비춰주고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마음에 품고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선배님들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정하는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마음이 잘 통하고 가족처럼 의지하고 있는 형 그리고 듀나와 셋이서 이번에 다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기존에 제가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못해봤던 것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마음껏 좀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셋이서 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든지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예정입니다.